안녕하세요, 야구삼촌입니다. 오늘은 투구 궤적을 보는 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수들은 자신이 투구한 볼이 어떤 궤적으로 날아가는지 아는 투수와 모르는 투수가 있습니다. 아는 투수들은 팔로우스로우 이외에도 헤드가 잘 고정이 되어서 자신의 투구가 어떤 궤적으로 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에이밍이 안되고 투구 시 헤드가 크게 흔들리는 투수는 자신의 볼 궤적을 영상을 통해서 알 수는 있지만 실제로 투구를 하면서 보기는 힘듭니다. 헤드가 흔들리는 투수는 마지막에 포수 미트의 위치로 저기로 볼이 갔구나 정도를 알 수 있지요. 볼이 날아가는 궤적을 볼 수 있다면 타자와 승부를 할 때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우선 컨트롤을 잡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안 보고 던지는 것과 보면서 던지는 것에서 보면서 던지는 것이 당연히 더 정확도를 높게 던질 수가 있죠. 그 다음 단계는 투구 라인을 설정하여 볼이 지나가는 궤적을 가이드해 볼 수 있습니다. 전편에서 나왔던 홈을 바라보는 시야각을 넓게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볼 궤적을 임의적으로 그려놓고 그 임의적인 가이드라인으로 볼을 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00% 가이드라인대로 던질 수는 없겠지만 가이드라인을 그려놓고 던지는 투수와 그렇지 않은 투수의 차이는 너무나도 큰 수준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마이너리그에는 빠른 볼을 던지는 투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투구를 할 줄 아는 투수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투수는 타자가 자신의 볼을 어떻게 쳐냈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미트를 향해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을 이용할 줄 아는 투수는 타자의 스윙 궤적과 자신의 볼 궤적이 맞지 않는 라인으로 집요하게 던지고 타자가 자신의 투구 폼에 타이밍을 쉽게 맞춰주지도 않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눈을 활용하여 타자의 리듬, 자신의 투구 궤적을 이미지화하고 최대한 타자가 불리하도록 하는 미리 승률이 높은 카드를 가지고 투구를 하고 있는 투수들인 것이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 카드나 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질 것이 뻔한 타이밍과 공을 던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자신이 왜 맞았는지도 모르고 있지는 않은가요? 눈을 잘 활용하면 더 강력한 투수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야구 삼촌입니다.